리스터, 오늘도 뉴욕 증시는 엇갈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전산 오류부터 채권 금리 급락, 밈주식 급등에 미증시는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에 3대 지수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금융주와 산업주의 부진에 다우지수가 오늘 0.3%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장 막판 0.11%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고 나스닥은 엔비디아의 상승세 0.56%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고점 논란은 끊이지 않지만 오늘도 엔비디아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대만 컴퓨텍스 기술 컨퍼런스에서 블랙웰 플랫폼의 뒤를 이을 루빈 플랫폼도 새롭게 선보이면서 5% 가까이 올랐고요. 그 밖에 애플은 6월 개발자 컨퍼런스를 앞두고 0.93% 오르면서 최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한때 전산 오류로 99% 넘게 떨어졌던 버크셔스웨이 A 주가는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0.59%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브로드컴이 0.5% 하락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투심을 위축시켰던 것은 다름 아닌 부진한 ISM 제조업 지수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5월 ISM 제조업 지수는 48.7을 기록해 3개월 만에 가장 약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예상치와 직전치보다 모두 낮게 나왔습니다. 또 세부 항목을 봤을 때도 제조업 신규 주문은 45.4로 나오면서 2022년 6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요. 가격 지수는 지난달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물가 압력도 낮아졌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 전반의 수요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는데 최근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고 또 1분기 GDP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에서 이번 지표도 위축세를 보였죠. 이에 대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시장 전략가는 투자자들은 더 이상 부진한 지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장세가 배드뉴스 이즈 배드뉴스 장세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ISM 제조업 지수와 함께 나온 S&P 글로벌 지수는 51.3으로 나오면서 제조업 업황이 경기 확장 국면에 있는 것을 보여줬지만 시장에서는 전통이 더 깊은 ISM PMI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오늘 S&P 글로벌 지표가 시장에 끼친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데이터 발표 이후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에서 집계하는 2분기 GDP 추정치는 2.7%에서 1.8%로 크게 낮아졌고요. 현재 뉴욕 연은의 GDP 나우캐스팅도 추정치를 1.76%로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오늘 나온 지표를 소화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0.12%포인트 떨어졌고 2년물 국채금리는 0.08%포인트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OPEC 플러스가 원유 감산량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 조치는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장에서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3.6%, 3.69%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주식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추가하거나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투자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